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K입니다. 네. 자, APK에게 201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예. 네, 우선 2015년에는 저희가 활동도 러브의 연장선으로 1월 달에도 활동을 하고 이번에 리멤버와 콘서트 두 번으로 해서 알차게 보내지 않았나. 예.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번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네. 네. 자, 2016년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6년 소망이 있다면 에이핑크는 어떤 소망이 있죠? 2016년은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건강이 최고니까요. 예.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요대전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 살짝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떤 무대 준비했죠? 네, 저희가 했던 리멤버랑 목요일 조금 더 연말스럽게, 크리스마스스럽게, 캐리어스럽게 바꿔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아, 가요대전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이제 신년회 보면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P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PK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무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APK가 무대 인사를 하기 위해서 SF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렸던 무대 인사 마지막 한 팀만 남겨놓고 있죠. 준비가 되면